자, 안녕하십니까. 생명론으로 풀어보는 호라비 과부 사주에서 지난 시간 병화까지 했죠. 이번 시간에는 정화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풀기 전에 정화의 의무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화는 1년 4계절 무조건 갑목이나 경금이 용신입니다. 갑경. 자, 갑목은 신양할 때 주로 용신으로 쓰는 거고, 경금은 신강할 때. 그래서, 갑목, 뗄감의 힘으로 정화를 강하게 해서 경금을 녹여 쓰는 것이 제1의 의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절대 꺼지면 안 되겠죠. 절대로 꺼지면은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계수를 제일 꺼리고, 인계수는 수가 돼가지고 정화를 끄죠. 그 다음에 둘째는 병화는, 병정화를 쓸 때는 병화는 인월에서 미월까지, 자, 인월에서 미월까지는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힘을 못 쓰죠. 정화는 그 봄, 여름 이후에 가을, 겨울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뜨면 정화가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명에서는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은 후처나 첩의명이 되고, 남자는 남의 집 밑에서 일하는, 남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무기토를 보면은, 무토는 뭐 황사, 먼지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그 다음에 기토는 차가운 바람으로 정화의 그 화기, 열기를 갖다가 빼앗아가는 존재가 돼가지고 정화가 이제 좀 꺼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정화의 불빛을 가리면은 안 되고, 또 무기토가 와서 정화의 불빛을 약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암만 약해도, 정화가 강하면은 화로불이 돼가지고 경금을 녹이기도 하지만은, 정화가 약해도 뭐 가을 겨울에는 깜깜한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해안 바닷가에서는 등대불이 돼가지고 백길 운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요 임무를 보고서 이 사주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인데요. 제목은 이제 천간으로 경신이 투간했을 때 녹여 쓸 수 없으면 이제 과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화가 천간으로 뗄감이 없으면 과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정화는 천간으로 경신이 투간이 됐죠. 근데 옆에 첫 번째 그 정화가 인계수를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계수가 이제 투간이 됐고, 지금 정화 인월인데, 정화가 인월에 저 계묘가 되면은 계묘 봄비가 되겠네요. 봄비. 그리고 천간으로 경신은 봄에는 우박서리가 돼가지고, 천간으로는 지금 정화가 꺼진 상태입니다. 정화가 꺼지면은 아무 역할을 못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지지로 봐도 여기 축중 신금에 의해서 인중 감목, 묘중 을목, 정화의 뿌리가 될 만한 그 인성 나무 뿌리가 전부 다 축중 신금에 잘려 가지고 뿌리가 썩었다. 그리고 축중 신금에 의해서 뿌리가 다쳤는데, 이제 경신이 이제 정화에 녹으면, 우박서리가 녹으면은 찬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해수도 이제 많은 물인데, 찬물이 뿌리 잘린 것을 갖다가 흉하게 하기 때문에 정화불이 더 약해지는 거죠. 정화불이 약해지면은 천간지지로 이제 정화가 이제 꺼진 상태가 됩니다. 정화가 꺼지면은
정화의 역할이 경신금을 녹이는 건데 경신금을 녹였을 수 없으면 과부라 그랬죠. 그래서 정화가 이제 꺼지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재물복도 없고 그다음에 뭐 부모 형제의 인연도 없고 자식도 이게 화생토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이 꺼졌기 때문에 화생토도 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자식도 가질 수 없는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간에 경신금이 투관됐다는 것은 이제 경신금이 또 축중신금에서 저기 나무를 생명인데 생명을 자르는 격이 돼서 천간으로 경신금이 뜨면 망한 집의 후손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망한 집의 후손. 이 여자는 이제 경금, 신금, 일거리는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쓰니 기질은 있는데 정화가 꺼졌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자, 정화는 또 개수를 보면은 이 개수는 이제 관이죠. 관은 남편도 되는데 이 개수는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병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운이 오면은 바람이 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이제 오면은 정화는 병화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후처나 첩의명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일지나 시지에서 축토는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 그래서 축, 이게 얼어 있는 토죠. 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식기 계통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궁 군종을 병치료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 여명이고 66년생. 자, 이 사주는 여명인데 천간으로 병신합이되어 있고 오묘파 그 다음에 정화 축중신금에 의해서 묘목이 좀 잘려 있는 상태네요. 자, 두 번째 제목으로는 여명이 정화 일주가 병신합이 되면 일단은 과부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장간에라도 다른 곳에 수기운이 있으면은 무조건 과부입니다. 이 사주는 보면은 병신합이 돼서 이게 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축중신금도 있고 축중계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도 과부가 되는 명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정화가 경금을 녹이는 것이 주임무인데 신금은 완성된 이제 주옥, 보석이니까 녹이면 원래 안 되죠. 그래서 정금이 신금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흉한데 다행히 병화가 와서 요 신금을 없애주기 때문에 흉한 것을 없애줘서 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저게 나중에 신금이 강해지거나 병화가 강해지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병화가 투관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저 신금이 정병정화운이 와서 이제 저 신금을 없애주면은 정화는 병화의 빛에 가리면 아까 의무에서 후처나 첩의 명이 된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과부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묘월에 을목을 본다는 것은 정화 옆에 을목이 있다는 것은 정화는 갑목을 태우는 거지 을목을 보면은 쓴목이라 더군다나 인월에서 미월까지는 나무가 자라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생목이라 생목이면서 쓴목입니다. 쓴목, 물기가 많은 나무. 그렇기 때문에 물기 많은 나무를 정화로 이렇게 태우려고 하면은 잘 타지가 않고 끓음만 생기고 을목에 상처만 입히는 격이 되죠. 그래서 을목을 태우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 또는 호적절리 할 일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정대원에 가면은 이제 이 정화로 다시 이제 을목을 태우는 격이 돼가지고 정대원에 가서 이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묘파는 이게 정화가 을목을 이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봄, 여름에는 파가 돼가지고 파살, 파가 되면은
목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가 안 되고 오히려 정화가 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가 되는 겁니다. 오묘파. 오묘파가 되면은 이 정화가 꺼지게 되면은 정화는 역할을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해대운 가면은 안 그래도 오묘파인데 여기 또 해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의 삼합으로 보면은 해미가 있고 묘미가 있고 해묘가 있는데 자, 요 미토에는 정화란 불씨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요 해중에는 해중 간목 씨앗이 될 수 있는 기름뿔이 있거든요. 간목 씨앗으로 기름을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화로 불씨로 태우면은 목생화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생화. 마찬가지로 묘미도 목생화가 되는데 해면은 불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와서 오화를 완전히 꺼뜨리죠. 이게 완전히 꺼뜨리게 되면은 요 사축은 경금에 의해서 이렇게 금국으로 바뀌어요. 금국으로. 금국으로 바뀌면 이 정화가 을목을 태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해묘 목생화도 안 되고 그래서 요 해대운에 망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해대운에 망하고 이 병화가 오면은 다시 이 신금을 없애고 병화가 더 빛을 발하죠. 그러면은 저 정화가 불빛을 잃어버리면은 후처나 첩의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대운에 후처, 재원에서 후처가 되는 명이 되겠습니다. 저 앞 시간에 을목을 할 때 무무면은 산 넘어 산 해가지고 첩첩산중이라 그랬죠. 첩첩산중에 을목이 꽃이니까는 첩첩산중에 핀 꽃이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외롭고 고독한 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과부사주가 되겠습니다. 여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명인데 이렇게 보면은 정화가 무토, 술토, 미토 해가지고 식상, 식상이 과다한 명이죠. 식상이 이제 과다하면 이제 관을 이제 극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배우자 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팔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신중에 보면은 신중 경금을 이제 녹여 쓴다는 의미는 이게 신중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임수를 빌려 쓴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임수를 빌려 쓴다는 관을 빌려 쓰니까는 이런 의미에서도 과부명이라 하겠습니다. 과부명. 그래서 이제 을목이 그래도 무토, 첩첩 산중이라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정화가 이제 의무를 좀 한 거죠. 그래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는 산다. 의식주는 해결한다 하겠습니다. 의식주 해결은. 이 사주는 제가 정화의 의무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화는 무기토를 보면은 이 기운을 뺏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토가 이제 흉신 역할을 하니까는 이걸 없애주는 이제 갑을목 운이 이 사람에게는 예 좋은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 갑을목 운에 이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무토 두 개는 무토 하나도 뭐 황사 뭔지 이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두 개가 되면 중복이 돼가지고 무토 황사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앞길이 안 보여서 답답한 그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사주가 좀 조용한 편인데 그나마 신중 임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을목은 그래도 피운 겁니다. 자, 정화가 미월이죠. 미월이라 아주 열기가 강하죠. 열기가 지지에도 사오미술. 정화가 천간으로 금수가 많으면은 비가 돼가지고 자꾸 정화를 끌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끌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걱정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화는 경금을 보는 것은 좋은데 이 신금 보는 것은 다 만들어진 완성품인 그 보석이나 주옥을 자꾸 녹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때없는 짓을 해서 망한 사주. 이 사람은 자꾸 다 완성된 이제 저 신금을 자꾸 녹이려 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사주고, 자 경금을 또 투관이 됐으면 천간으로 뗄감이 있어야 저건데, 천간으로 뗄감이 없죠. 천간으로 뗄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에도 뗄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중무토, 그죠? 여기 무기토가, 지지의 무기토가 다 저기 사지가 다 화토인데, 땅은 많은데 기를 나무가 없죠. 정화가 천간으로도 도와주는 뗄감이 없고 지지로도 도와주는 뗄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 정화가 오래 인성이 있어야 오래도록 타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데, 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 정화는 천간으로 저기 벌써 꺼졌죠. 그래서 인월부터 미월까지는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잖아요. 나무가 자라는 계절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체 나무가 있어야 소득이 되는데, 재물이 되고 하는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일체 소득이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은 망할 짓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우로 이제 개미니까는, 개미월의 개미라는 거는, 개수라는 거는 거의 뭐 안개비 같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요렇게 하면 이거는 선인장꽃은 돼요. 선인장꽃. 선인장꽃은 거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죠. 선인장밖에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요 개수를 갖다가 요 무기토 운이 오면은 다 말려버리죠. 그러면은 그나마 있는 선인장도 다 말라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무기토 운에 망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하나도, 나무가 인성인데 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성은 의식주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인성은 의식주인데, 의식주의 갑을목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의식주 안정이 안 되니까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백수로 호랍이 장가도 못 간 그런 신세입니다. 총각입니다. 이 사주에서 제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조토. 이게 말을 쫓자거든요. 땅이 이렇게 말라버려가지고, 이것이 땅이 말라버리면 거의 사막화된 땅이죠. 사막화. 사막화된 땅에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이.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나무도 키울 수 없고, 저 경금도 녹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명조라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번 시간 정화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